2020년 음악회를 그 장을 열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사회자 MC께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 3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을 받으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현재 매직싱어, 배우, 모델, 그리고 가수로 많은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본 협회 중앙에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비전 있는 여인 MC 로즈킴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브라이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또 새로운 각오가 네 다져집니다. 자, 또 기타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라고요. 먼저 국민의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자 일동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네,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 1절을 큰 목소리로 제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신 순국 선열과 호국 역량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기의 흐름이 삼한사온인데 올 겨울은 유독히 네, 평년 기온을 웃도는 삼온이
아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안산체육장 가수 네, 윤비님 네, 지금 안 계신 관계로 저희 본협회 회장님께서 행사 선포와 개회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POP 팝스타스 한국 가요 가수협회 회장 백남희 인사올립니다. 2020년 K-POP 팝스타스 슬로건은 다 같이 합시다. 함께 가요. 시작. 함께 가요. K-POP 팝스타스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K-POP 탑스타스 출범! 신년 음악회를 선언합니다. 네, 웅장한 음악이 그 대단한 서막을 알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또 축사에 가름하는 이종화 총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리틀 자이언트 이종화 총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불리니까 조금 불협화음이 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축사를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K-POP 탑스타스 한국가요 가수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2020년 새해맞이 신년음악회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시에 위치한 올림픽 기념관에서 수많은 안산시민을 모시고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년음악회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해 주신 협회 백남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K-POP 탑스타스 한국가요 가수협회가 2019년에는 기초공사를 잘해왔습니다. 이제 2020년 올해에는 잘 다져놓은 기초공사 위에 건물을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에는 협회에서 야심차게 전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전국 투어에 참가하시는 가수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협회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공연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새해맞이 신년음악회에 참석해 주신 가수님들 오늘 하루 멋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축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자 단단한 네, 초석 위에 건물 하나하나 올려가는 멋진 축사 이종화 총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네 저희 중앙의 청국장이신 장민기님으로부터 권면사가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네 스트라이크 네 장국이 네 멋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셨죠? 예, 저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인사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거. 정말 그 제가 그 K-POP 탑스타스 한국 가요 가수협회 제가 작년 7월달에 합류가 됐어요. 돼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중책을 맡겨주셔가지고 열심히 해보고자 꿈을 갖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제가 반토막을 돌아봤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희 가수협회처럼 단단한 그리고 퀄리티 있는 이런 멋진 가수분들을 보유한 단체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로 가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데 2020년도 우리는 정말
지방 전국 투어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잠깐 당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올해부터 이제 그 지방 투어를 우리가 이제 그 전국 투어를 하게 돼요. 해서 이제 그 정예 회원으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도 이제 연락을 드리겠지만은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그 가수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한번 복창을 해주시고 제가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면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는 좌측이 떨어져 대칭을 맞추느라 이번에도 우측이 떨어졌군요. 예. 떨어지지 않고 그죠? 완전 고정을 다시 없으니까 지금 없으니까 한 번 더 십자로 좀 하나 더 위에다가 예 그걸 먼저 떼고 이렇게. 사모님 된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됐습니다. 이제 그냥 할게요. 이제 네네 됐습니다. 이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완벽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 네, 올해 우리들의 슬로건은 투게더 함께 가는 우리는 하나, 함께해요 라는 슬로건으로 네, 한번 똘똘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마지막 순서로 감사의 말씀 조은철 투엉의 본부장님으로부터 감사의 말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모자가 너무 멋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조은철입니다.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다시. 좋은 이름. 아무쪼록 올 한 해, 2020년, 우리 서로 똘똘 뭉쳐서, 우리 케이팝이 날로 풍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으니까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동행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케이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림꾼 우리 조은철 네 우리 또 중앙의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호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 좀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확인해야 되니까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조유란님 임동부님 임동부님 안 오셨군요. 도원님 전미나님 김동아님 자 그러면 일단 오신 두 분에 한해서 임명장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예예예 예. 조유라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차렷 회장님께 경례. 임명장 중앙의 연예기획 이사 성명 조유란 귀하께서는 K-POP 탑스타스 한국가요가수협회 발전에 기여하신 노력이 인정되므로 본 협회의 중앙의 연예기획 이사로 임명함 2020 1월 11일 K-POP 탑스타스 한국가요가수협회 회장 백남희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전민아님 무대로 모십니다. 네 그린 투피스가 너무나 싱그럽습니다. 임명장 중앙의 행사국 진행실장 성명 전민아 내용 이하 동문
자, 이하.